영어 도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되게 적거든요. 네. 대충 알 것 같은 건 엄청 많은데 막상 외국 나가서 한마디를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식들을 마치 약간 구구단처럼 싹 다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단어만 바뀌면 되는데 많은 시간을 영어에 쓰고 비효율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암호 코드 해독하듯이 배운 거예요. 영어 도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되게 적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아예 공부를 안 할 거면 뭐 상관없는데 공부한다면 아 이거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 생각의 변화를 한번 주는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네. 해외 나가서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네. 난 영어는 좀 공부했고 좀 되는데 아이 말하기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근데 이게 과연 말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단어를 모르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뭐 묻었다 영어로 말하지 말고 그 앞에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여기 뭐 묻었다 이제 말할 때 생각이 단어가 안 나는 거니까 쓰라고 하면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읽어볼게요. Something is on your shoe. Okay. You are dirty. You are dirty. Oh, okay. You are dirty. Okay.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야? My shirt trouble. My shirt trouble. 아 좋아. 그냥 묻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너는 그 셔츠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는 표현해요. You have something on your shirt. 그래요. 그럼 너 머리에 머리카락에 뭐 묻었어 그러면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어 뭐를 something on your hair. 그러니까 묻었다라는 단어를 말하려고 할 때 말할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써보라고 해도 묻었다가 무슨 단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어컨 좀 약하게 틀어주세요 그러면 get the air conditioner down 하거든요. 에어컨디셔너 다운에 앞에다 get을 붙이는 거예요. 약하게 틀어주세요 할 때 약하게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세게 틀어줘 그러면 strong이 막 생각이 나고 뭐 파워, 맥스 파워 막 생각이 나잖아요. get the air conditioner up please 라고 하면 되는데 get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아는데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쓰라 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좀 털어주세요. 이거 털다는 뭔지 아세요? 이거 털어주세요. get it off 가요. 근데 우리는 get도 알고 it도 알고 off도 아는데 털어달라고 할 때 get it 그 다음에 off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영어를 학습할 때 단어 같은 거 어려운 거 필요 없이 좀 많이 실생활에 쓰이는 거 위주로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들 위주로 영한이 아니라 원래는 한형으로 외워야 돼요. 단어를 한형으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품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사죠. 동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동사거든요. 명사는 평생 잘 안 쓸 단어들도 되게 다 알아요. 뭐 예를 들어 악어 이런 거 1년에 몇 번 써요. 예를 들어 나비 버터플라이 코끼리 엘리펀트 얼룩말 지브라 이런 거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쓰지 않는 단어들은 영어로서 다 외웠는데 이게 아는 것과 습득된 건 다른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로 접근을 해서 내가 이거를 배워서 알고 진도 넘어가고 알고 진도 넘어가고 알고 진도 넘어가면 대충 알 것 같은 건 엄청 많은데 막상 외국 나가서 한마디를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내 입으로 마치 테니스 치듯이 수영하듯이 골프하듯이 그런 기본적인 걸 하고 넘어가면 남고 새겨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도 안 늘 때 그만두거든요. 영어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했는데 뭐 그냥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도 사실은 진짜 하고 싶으면 6개월 동안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영어만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고 몰입해서 해서 그 후에 변화를 관찰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우리 수학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덧셈을 하고 덧셈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만 바꿔서 계속해요. 그러다 덧셈이 안 헷갈릴 때 뺄셈을 해. 그래서 뺄셈을 계속해 숫자만 바꿔서 언제까지 안 헷갈릴 때까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덧셈 뺄셈을 막 섞어봐. 덧셈도 냈다가 뺄셈도 냈다가 덧셈도 냈다가 이렇게 해서 안 헷갈린지를 봐.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곱셈을 가요. 근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오늘 덧셈 했어요. 내일은 뺄셈 했어요. 그 다음날 곱셈 했어요. 그 다음날 나눗셈 했어요. 숫자의 조합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시킨 거 다 했는데 뒤돌아서 보면 너무 헷갈린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셔요 그럼 I drink coffee 나 커피 안 마셔 그럼 I don't drink coffee 나 커피 마셨어 I drank coffee 커피 안 마셨어 I didn't drink coffee 난 커피 마시고 있어 I'm drinking coffee 커피 안 마시고 있어 I'm not drinking coffee 커피 마시고 있어 I was drinking coffee 안 마시고 있어 so wasn't drinking coffee 나 커피 자, 계속 마셨어 I have been drinking coffee 이게 알지 않아요?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커피를 마신다를 놓고 커피 마셔요 커피 안 마셔요 커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는 중에 안 마시고 있어요 마시는 중이었어요 안 마시고 있었어요 쭉 마셨어요 한동안 안 마셨어요 마실지도 몰라요 뭐 안 마실지도 몰라요 마셔야 돼요 마셨어야 돼요 마시면 안 됐었는데 마실 수 있었었는데 약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스럽게 되면 여기에 드링크란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메이크를 쓴다 그러면 나 커피를 만들어 I make coffee 커피 안 만들어 그러면 I don't make coffee 나 커피 만들었어 I made coffee 커피 안 만들었어 I didn't make coffee 이건 쭉 뭐 했다는 뜻이거든요 I've been making coffee I've not been making coffee I will make coffee I won't make coffee 이제 약간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은 4, 3 하면 12 3, 5, 15 이렇게 이 형식들을 마치 약간 구구단처럼 싹 다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단어만 바뀌면 되는데 이거를 대충하고 넘어간 거야 맞아. 영어를 공부하자 외국인하고 말하게 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추상적인 목표 세우지 말고 단어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의 조합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간다는 영어로 뭐죠? 간다 고 마신다는 드링크 만든다는 메이크 근데 차갑다는 뭐죠? 콜드 It's cold 콜드는 틀린 답이에요 콜드는 차가운이고 차갑다로 만들려면 앞에 비를 붙여서 비콜드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춥다 그러면 나는 I 춥다 be cold 그래서 나는 춥다 그러면 I am cold 나는 I 덥다 be hot 그래서 나는 덥다 I am hot 그래서 이 비가 MR is로 바뀐 거야 기본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기 급급한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영어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시간을 영어에 쓰고 비효율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암호 코드 해독하듯이 배운 거예요 요거는 비동사야 요거는 일반 동사야 요거는 조동사야 하면서 코드를 해독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영어는 약간 좀 더 학습에서 학보다는 습에 되게 집중하고 기본적인 걸 끝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리 내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소리내서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아까 하는 것처럼 간다 그럼 go, 안 간다 그럼 don't go 갔다 그럼 went, 안 갔다 didn't go 가는 중이어서 I was going 약간 이렇게 소리내서 이걸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약한 거죠 요가를 해요? 요가 선생님 계속 보고만 있어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안 보는 것보단 낫겠지 안 본 사람보단 낫지만 그걸 따라 하면은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 이 말도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강의만 듣고 있거나 미드만 보고 있는 것보단 내가 그거를 입으로 따라 해서 그것이 습득되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 습득에 정말 안 좋은 거는 진도를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반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저는 그냥 속으로만 따라 하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어 강의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네. 또 자신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음 때문이기도 한데 발음은 제 생각에는 건물의 골조를 끝내고 마감 같은 거예요 근데 골조가 없는데 인테리어를 신경을 쓰고 있으면 진짜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다른 거에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스카 시상식에서 민현 선배님 맞아요 수상선배님 감독이었죠 맞아요 발음이 이렇게 맞아요. 유창하지 않지만 막 박수치고 난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멋지셨죠 어마어마하셨죠 야 이게 영어라는 게 사실 발음이 꽤 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막 잘해야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야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를 제 업으로 하지만 영어는 그냥 하나의 사람의 그냥 조그마한 스킬이거든요 이걸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소통의 수단으로만 그냥 알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음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까먹지 않고 그냥 전달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발음은 진짜 고치시고 싶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끝낸 상태에서 발음만 고치면 그게 되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해외 가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그냥 주세요예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쁨이 써도 되기는 하는데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I will have 할게요 I will have I'll have 미래죠 have가 먹다 마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I will have 그럼 나는 마실게요 난 먹을게요 다 돼요 그래서 I'll have a hamburger 하면 햄버거 먹을게요 되고 I will have
Coke 그러면은 콜라를 마실게요가 돼요. 근데 have가 또 주문하다도 돼요. 그래서 I will have 하면은 주문할게요도 돼요. 먹다, 마시다, 주문하다 다 되는 거예요. Can I have 이렇게 물어봐도 뭐 can I have도 너무 좋죠. 그럼 이거 주세요는 I will have this one인데 이거 두 개 주세요. 그럼 I will have two of this 그래요. 그럼 세 개 그럼 three of 네 개 four of 다섯 개 five of 뭐 식당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러 가셔도 주문할게요 그럼 I will have 마실게요 I will have 먹을게요 I will have 똑같아요. 그 말